안녕하세요. 게이머 소디입니다. 제가 보내는 몬스터 헌터 월드 컬렉터즈 에디션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박스는 포장이 되어 있던 박스고, 오른쪽이 내용물입니다. 박스에서부터, 그러니까 배송을 한 박스에서부터 이렇게 몬스터 헌터 월드 로고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박스 위에 있는 뭐 배송 표시라던가 이런 거 뜬다고 좀 애를 먹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모아야 하겠죠. 컬렉터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이건 다시 치우고, 자. 내용물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몬스터 예고판, 예약판, 초회 예약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약을 하면은 타일을 주는데, 타일은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해두게도록 보관만 하겠습니다. 네. 자꾸 말실수를 하는데. 본편 박스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약간 이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었던 니어 오토마타 박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가 블랙박스 에디션이 훨씬 더 작았던가 싶기도 하지만, 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종이로 되어 있고, 박스 자체는 약간 좀 두꺼운 볼판지 상자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렉터드 에디션 뒤에는 한글로 제대로 적혀져 있고, 유효기간 18년 4월 30일까지. 생각보다 짧습니다. 디럭스 키트는 4월 30일까지고, 7일 무료 체험은 5월 31일까지. 아마 그냥 충분히 해보고 되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약간 염두를 한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열면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비닐은 다 뜯었고요. 한 번씩 다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약간 언박싱이랑은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약간 그렇게 해야지 제가 좀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일단은 CD는 이렇게 되어 있고, 조작 가이드 먼저. 조작 가이드 열면은 이렇게 안내.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SN 7일 코드, 이거는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12개월 충전을 해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관계로. 자,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좀 가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오리진 세트 순풍의 호석이라고, 이것도 준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충분히 안 쓰면은 길게 쓸수 있는. 그리고 특이하게 앞뒷면이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CD는 등의 무기가 보여지는 식으로 특이하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본편. 그 다음에 위에 커버는, 이것도 쿠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쿠폰이네요. 디럭스 키트 프로모션 세트. 이거는 가본 부사, 무릎 꿇고 앉기, 뭐 수리검 던지기, 스모 자세, 스탬프, 뭐 페이스 페인트, 헤어스타일, 이런 식으로 있는 쿠폰입니다. 이거는 4월 30일까지로 되게 짧네요. 그 다음으로는 사운드 트랙. 사운드 트랙을 어떻게 열더라? 이런 식으로 열면은 사운드 트랙이 나옵니다. 솔직히 집에 요즘에는 다 ODD를 안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 맞긴 한데, 일단 CD는 이렇게 생겼고요. 열면은, 보자. 1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1번으로 다시 넣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부 다 비닐을 벗기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받으시는 상태라면은 비닐 다 포장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언박싱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걸 꺼내면은 내르기간테 피규어가 보여지고요. 내르기간테만 꺼내면은 더 이상은 볼건 없어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안에 텅텅 비었죠.
4개 한테 박스는 그냥 얇은 종이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몬스터 헌트 월드 4개 한테라고 적혀져 있고, 뒤에 설명은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일본어도 있고 한국어는 없네요.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테이프는 네르기한테 피규어에는 테이프는 안에 플라스틱 쪽에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두 개, 위쪽에 두 개, 그러니까 위, 왼, 오다 있고 밑에도 있기 때문에 총 8개의 테이프가 있습니다. 많은. 그래도 뜯으실 때 밑에다가, 그러니까 밑에 테이프는 놔두시고 뜯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뜯었고요. 저는 이미 테이프를 뜯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르기한테 피규어는 이렇게 비닐만 덮여져 있는 상태로 있었고요. 원래부터 비닐도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개봉한 거긴 하지만 딱히 의미가 없더라고요. 감싸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르기한테 피규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제 손바닥만 한데, 근데 되게 이뻐요. 조형도 괜찮고, 크기도 너무 작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고, 전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큰 것보다 이렇게 전시했을 때 이쁜, 그냥 테이블 책상 위에 놔뒀을 때 이쁜 것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만질 수도 있고, 구경할 수도 있고, 날개, 꼬리, 뿔, 입까지. 발톱까지 되게 세부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본편이 7만 원이라고 치면은 16만 원인데, 타이틀 빼면은 10만 원. 아트북이랑 OST랑 피규어 합쳐가지고 10만 원 정도인데, 네르기한테가 아마 한 5만 원 정도 하겠죠. 아트북이 3만 원, OST가 그 정도 하고. 아, 아트북을 안 보여드렸구나. 아트북은 이겁니다. 아트북도 원래 박스 안에 있는데 제가 따로 어디다가 본다고 못 보여드렸네요. 네르기한테랑 뒤에는 리오레우스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트북도 당연히 비닐 씌워져 있는데 제가 벗긴 겁니다. 아트북의 전반적인 느낌은 약간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헤드보드 같은 느낌. 을 많이 주고요. 펼쳤을 때 그래도 다른 아트북보다는 마감 처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이라도 펼쳤을 때뭐 찢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받은 거 없고, 그리고 한글화도 제대로 잘 되어 있고요. 작은 글씨도 한글화로 잘 되어 있고, 무기 이미지 세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낙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케치를 했을 때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본어가 있는데, 설명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 같은 부분에는 있는 걸로. 그래도 조금 불안한 게, 이렇게 펼쳤을 때, 약간 들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찢어진다. 그러니까 펼치고 있고, 쫙 펼치면은 찢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박스 안에 넣는 건 힘드니까 옆에 주변에다 충수를 두고 다시 네르기한테를 보도록 하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박이야. 냄새는 약간 고무 냄새 나요. 그래서 냄새는 안 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까지. 아트북까지 구성해서 저렇게 세워두고, 저렇게 아트북까지 구성해서 모넌 콜렉터즈 에디션, 몬스터 헌터 월드 콜렉터즈 에디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세트가 16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도 블랙박스 에디션보다는 혜자긴 해요. 블랙박스 에디션이 좀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 피규어도 물론 블랙박스 에디션이 좀더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베타 때 게임을 해보고 나서 생각에 바뀌어서 그런지 그냥 왜 이렇게 다 좋을까요, 그냥.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